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학의 TV의 운학입니다. 오늘은 기수역 소리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수문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250m 가량 됩니다. 저기 보이죠? 예, 저 하얀 건물. 그쪽이 수문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전방에 보이는 폭은 약 30m 가량 되고요. 수심은 1m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바닥 지형은 당연히 뻘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작년에 3회 출조한 곳인데요. 애기정어 두수한 곳입니다. 이제는 마술을 하였기에 대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고요. 힘차로 부탁드립니다. 대문을 향해서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화이팅! 오늘의 미끼는 염장 미꾸라지와 우렁입니다. 우렁을 자연 그대로 키워서 던져도 관계는 없는데요. 오늘은 일부 깨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잡지 못했지만 장락 후배가 잡은 적이 있습니다. 8대8 비율입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200g도 채안 되는 애기장어 두수가 나온 곳인데요. 35연관 끝에 비록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첫 녀석의 얼굴을 보여준 곳이기도 합니다. 제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비록 아침에 죽어서 나왔지만 오늘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녀석의 얼굴을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5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자나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잡고기도
튀지 않고요. 오늘 활성도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모기는 없는데요, 시원스레 추릴 때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활성도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인해서 마무리 작업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